안녕하세요. 머리 쉽게 알려주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나온 황인혁식 애주심표 스타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황인혁님 머리를 간단히 분석해보면 드라마에서 학생 역할로 나오셔서 그런지 컬이 전체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앞머리 부분이 안쪽 방향으로 들어간 쉬운 느낌의 스타일이어서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조금 시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로 스타일링 해볼게요. 먼저 7:3 정도 가르마를 살짝만 먼저 나눠주신 다음에 갈라진 부분을 한단한단 들어서 볼륨을 먼저 살려주세요. 첫 단은 아주 자연스럽게만 안쪽 방향으로 컬을 주세요. 두 번째 단부터는 살짝 바깥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컬을 주시면 돼요. 살짝 붓기를 해주고 나서 컬을 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 단도 반복. 마지막 단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양쪽 옆머리들은 이렇게 잡고 살짝 꺾어주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 앞부분을 살짝 잡고 열을 주고 식혀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이 너무 그냥 밋밋한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몇 가닥만 잡고 포인트 느낌으로 살짝 뒤로 흐르게 해주세요. 들어온 컬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양 옆은 이렇게 잡고 내려주시면 돼요. 제품은 그냥 적당하게 유분기 있는 왁스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비벼주신 다음에 끝머리만 살짝씩 잡아주세요. 가르마 부분도 살짝 잡아주시고 윗머리 부분에 살짝 결감을 표현해줘야 돼서 조금 뭉쳐서 질감을 내주세요. 파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부분만 먼저 살짝씩 들여서 뿌려주신 다음에 가르마 부분을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드라이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 한사준님 스타일을 한번 요약해보면 가르마를 7:3 정도로 나눠주신 다음에 가르마 부분의 볼륨을 먼저 살려주시고 앞머리 부분은 안쪽 방향, 윗부분부터는 전부 뒤쪽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컬을 넣어주신 다음에 적당한 감색감의 왁스로 끝머리만 이렇게 잡아서 결과을 표현해주시면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나온 황인혁식 애주심표 스타일이 완성되게 돼요. 오늘 스타일링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